유화 쉼터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청의 도시재생과에서 유화 쉼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지 좀 몇 년 됐는데, 이 뒷골목의 랜드마크로 이 활용을,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잘 해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끝에, 오늘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 비대면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등병의 편지 가루우체국 앞에서 작사 작곡하신 싱어송라이터 김현성님을 모시고, 저희가 몇 해에 걸쳐서 시노래 공연, 시노래를 연습을 한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좀 선보이고, 이 또 뭐 테너분께서 또 독창도 하시고, 이런 공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공연을 시작하면서 우리 김현성 싱어송라이터 김현성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시인의 빈자리라는 시였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 어느 지역을 가도 휑한 기분이던데 이 골목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늦가을, 가을의 끝자락, 겨울로 막 넘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 읽는 모임이 있어요. 책 읽는 모임에 나오는 분들 중에서 시를 좋아하는 분들 몇 분이 노래 연습을 몇 곡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입장료를 받는 그런 가수들도 아니고 또 그렇긴 합니다만 괜찮게 부릅니다. 제가 앞에 얘기를 조금 띄우고 그분들을 모셔서 노래를 몇 곡 청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백석 시인이 있어요. 남쪽 시인이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윤동주 시인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비하면 좀 아직까지 덜 알려지는데 윤동주 시인도 이분의 시를 필사해서 중원에 늘 갖고 다니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배도 한 10년쯤 위쯤 되고요. 우리나라의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에 우선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런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저 멀리 통영에 사는데 그 통영에 그 여학생을 만나러 가는 그 기분을 시로 옮긴 작품입니다. 그래서 경쾌함도 있고 또 얼마나 그 여학생이 보고 싶었는지 이 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기분이 배를 타고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백석 시인의 시집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도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쓴 시인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느 시편이 구간에 그 음식이라든가 먹는 얘기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이후에 후배 시인들의 시를 보면 그 뭐 김치 담그는 얘기부터 뭐 술집에서 술 먹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등장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그렇게 시에 많이 쓰질 않았어요. 김소월 시인의 시집을 보더라도 뭐 음식 얘기가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거의 없었는데, 어느 날 백석 시인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확연하게 그런 소재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의 시집을 읽다 보면 그 시절의 음식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특히 이북 지방의 평안도, 함경도 이쪽에 사투리 같은 그 단어들도 시에 고스란히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그 시절에 영문과를 유학을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집 전편에 영어 단어 한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말에 대한 아마 애정이 깊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석 시인의 통영이라는 시를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윤동주 시인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 곡, 제가 말고 다른 분의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릴 겁니다. 백정석 씨,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길,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 백석 시인보다는 확연하게 잘 알려진 시인이기 때문에 노래를 오늘 부르시면서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시를 읽고 사는 게 살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것 같은 기쁨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먹고 사느라고 바쁘신 와중에도 책꽂이에 혹시 그동안 꽂아놨는데 아, 안 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집에 시집 한두 권씩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방콕을 하라고 하니까 꺼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동안에 발견 못했던 어떤 문장을 시 한 줄을 재미있게 발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습한 노래들 중에서 요즘 이분이 굉장히 좀 강연으로 해서 여기저기 좀 바쁘신 분이 됐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부터 짧은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단 세 줄짜리 시입니다. 언젠가 아마 지나다니면서 광화문 교보 길판에 이 시가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붙여봤는데 동요스러운 기분도 있고 또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그런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겠죠. 같이 노래 연습한 식구들 노래 한 곡 이번에 듣고 참여한 분들을 김보경 씨가 짧게 정 한번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겁니다.
맛있는 모밀국수를 삶는 장작도 자작나무랍니다. 그러니 그 모밀국수가 얼마나 향기로울까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였습니다. 봉영실에 앉아있는 분들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 노래 연습은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라요. 우리 연습 많이 했는데 야, 이 박자 처음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숨을 참기도 어렵고 쉬기도 어렵네요. 가수님도 존경합니다. 저희는 책을 소리내서 읽는 낭독 모임의 회원들입니다. 좀 오래된 분도 계시고 몇 년 된 분도 계신데 한 10여 년 전부터 소리내서 책을 읽어왔어요. 그런데 이 이화여대 뒷골목에 조그만 낭독 모임의 아지트를 열어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더 조그만 공간으로 공간에서 낭독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뭐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낭독 모임 함께 해주신 제 왼편에 계신 이준정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더 힘차게 내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테너 백종성님을 소개합니다. 종성이 아니고 종석이시죠? 네. 예, 뭐 한마디 하시죠. 할 말 없어요. 예, 벌써 없고 넘어가고. 예. 넘어갈까요? 예. 김현성님은 뭐 소개할 필요가 없고, 오른쪽에 우리 낭독 모임에 이제 최근에 합류하신 이 막내 격인데, 나이도 막내인지는 모르겠어요. 송선홍님을 소개합니다. 서대문 구민이시고요. 오른쪽에 빨간 외투를 입은 서대문구 부가연동에 사시는 송채희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그 옆에 건반, 사실 이 건반은 스스로 이렇게 연주자이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것을 가져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멋진 연주를 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 정현숙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개 한번 하는데 그렇게 숨을 이렇게 떡떡하고 그러세요. 100m 뛰고 온 사람처럼.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라는 시의 주인공입니다. 정희성 시인의 시인데요. 통일에 관한 염원을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두 사람의 연인에 대한 얘기를 담았다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 7월에 노회찬 의원 추모 음반에 다른 가수들의 목소리로 담았는데 그 가수들의 목소리를 오늘 뛰어넘을지 모르겠어요. 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입니다.
또 첫 지하철, 뭐 첫 시외버스 이렇게 타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침에 저는 자주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타보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름 게을르거나 늘어진 것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첫차라는 새벽 첫차의 풍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끝마칠 시간입니다. 네, 입장료도 없고 뭐 이 건너편 가게들도 막 요즘 빈 가게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몇 곡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올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면 되죠, 내년에. 네. 네. 분기마다 한 번씩 할까요? 네.
오늘 날씨도 쌀쌀해지고 이미 쌀쌀해졌어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4주 동안 한두 곡씩 이렇게 배우면서 단순히 노래를 배운다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시에 담긴 느낌을 아마 두고두고 이렇게 흥거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연 사운드 오브 포엠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사운드 오브 포엠 같은 이런 어떤 그 취지가 널리 좀 퍼져서 시를 많이들 암송하시고 즐겨서 읽으시고 그리고 또 노래로까지 이렇게 불렀으면 하는 그런 문화가 퍼졌으면 하는 이런 작은 바람에서 이런 미흡하나마 이런 공연을 하게 기획하게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무튼 잘 봐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잘 마쳤습니다. 무사히.